카드샤크! 중세시대의 타짜가 되는 게임이죠. 이 게임엔 욕설, 자살 묘사, 죽음, 폭력과 같은 도박 포함이 돼 있어 어린이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 어렸을 땐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했었었는데. 이런 거 지킨 사람이 있나? 아무튼, 이런 걸 해야죠. 뭐야? 아, 이거는 그거구나. 난이도, 난이도. 도박사로 해보자. 데모니카 뭐. 이 게임의 유해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실 것을 경고드립니다. 나는 요거. 킹. 제일 높은 거. 거지로도 왕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거지. 구? 블랑슈가 9번지에 본인이 즐겨하던 뭐야 이게? 퀸. 이층 여왕의 일어난 숙명적인 사건과 운명을 밝혀내며 부디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이 카드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 제. 자니가 악마야? 카드 바꾼 것 같은데? 1700년 여사 누가 봐도 남잔데 이리 와 누가 봐도 남잔데 뭐야 아 내가 또 이렇게 클릭하면서 하는 거네 백차님께선 오침 잘하셨겠지 오침 미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고객들이 오고 있어 지금 당장 일하러 가 알았어요 댕댕이 뭐잘 놀고 있으니까 서빙하러 가야지. 테이블을 닦는구나. 바로 호출하는 거 봐. 서둘러야 해. 바깥은 해야지. 점점점 하자. 일이나 해. 거기 청년. 한잔 따라보게. 얘 되게 돈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요 정도까지 봐. 아, 그렇지. 내가 또 와인 따르는 법을 알아. 아주 고맙네, 청년. 잠시 말상대 좀 되어주겠나.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얘돈 많다. 제일 제가 좋겠고. 자네 주인께서 조금 대우가 거치신 모양이군. 맞아요. 말을 할수 없는 건가? 아, 진짜? 그 말을 못하는 그런 지병이 있나 보네. 고대 히라빈들은 자네 같은 이들의 예언 능력을 타고났다고 믿었지. 예언 능력이요? 꽤나 지적인 친구로 느껴지는구만. 돈좀 벌어볼 생각 없나? 나한테도 악의 그림자가 돈 좋아요 얘라고 해야지 오늘 밤난 카드 게임을 할 것이고 거기서 이길 생각이네 자네 덕분에 말이지 나를 약간 서브로 그 약간 도우미로 딱 이렇게 쓰려고 잠깐만 이 문양들 어느 세트에 들어간지 아는가 뭔 소리야 이게 세트? 내가 설명해 주지 대개는 모두 네 가지 세트가 있네. 이쪽은 클럽. 이게 서열이 제일 낮아. 네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아, 잠깐만. 하트가 두 번째였나? 아닌가? 나 이거 엄청 오랜만이라서. 오늘 밤 게임을 할땐 같은 세트를 더 많이 들고 있는 쪽이 이기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약간. 플러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골고루 잡혔는데 같은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야?
아, 나 바꾸는 건줄 알았네. 한번 더 해보겠나? 다시. 오우야, 이번엔 잘 잡혔는데? 요거. 하트가 가장 강하지. 이해하는 것 같군. 하지만 확실해야 돼. 다시 한번 해볼까? 진행한다. 뭐 일단은 쉬우니까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려고 했었지. 내가 상대와 카드 게임을 할때 자네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따르면서 엿봐야 하네. 그리고 상대패의 최고의 세트를 알려주면 되는 거야. 신호를 어떻게 보낸담? 이런 식으로?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티나는 거 같은데? 생 제르만 백장. 신호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지. 시계 방향으로다가 원을 그리면서 닦게. 이렇게, 하트. 이게 하트. 스페이드라면은 반시계. 다이아라면은 이렇게? 이렇게? 클럽이라면은 좌우로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쉽네. 훌륭하네.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군. 이미 많은 걸 이야기한 건 나도 아네만. 다음 트릭으로 넘어가도 될까? 어렵진 않네. 천천히 따르면서. 뭐야?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뭐였지? 이거. 아, 좋았어. 야, 잠깐만. 막상 실전 들어가니까 헷갈린다. 좋아요. 까르는 한 병. 충분히 연습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맞아요. 원래 이런 거는 계속 머리 박아보면서 하는 거지. 야, 근데 진짜 어렵다, 게임이. 내가 진짜 도박꾼 된 것 같아. 복잡한데, 은근히. 끝났나? 맞다. 그 손님 어디 갔어? 이 탁자에 있던 손님 말이야. 얼버무린다. 뭐야,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포도주 값을 내지 않았잖아. 세상에. 와, 악질이네. 와, 너무하다 진짜. 그날 밤. 오늘 밤에 난 운이 좀 좋은 것 같구만. 하지만 선생은 아마 금방 절명하실 것 같군. 말넘심. 와. 그거야 내가 선생 안주인분을 흉기로 들고 껴안던지 발가벗고 껴안던지에 따라 달렸지요. 와우. 되려주고 말로 받고. 이거 거의 뭐 패드립 아니야 이거. 으흠. 아, 실전인가? 메모장? 메모장이 뭐야? 슬쩍? 오케이. 반시계. 스페이스에요. 아, 좋았어. 뭐야, 어떻게 이긴 거지? 행운 덕이죠. 한 잔 더 하시면 깨끗이 기분도 나아질 겁니다. 으흠. 오케이. 반시계. 좋았어. 뭐야? 아, 너무 쉬운데? 어제만 해도 내가 돈을 잃었지요. 한 잔 마셨지요. 제가 사죠. 돈 잃으면 속쓰린 법이지. 젊은이, 오늘 내가 운이 좋은가 봐. 예전을 채울 필요가 있나? 뭐 일단 내가 시키는 거니까는 그만이라고 하면 멈춰주게.
잠깐만. 아, 자동으로 되네. 아, 얘가 그냥 나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상대를 보면 우리를 수상하게 여기 시작하게 될 거야. 어? 어? 아, 밑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헐, 미친. 미친. 안타까운 일이네. 내가 너무 나갔어. 경찰이 곧 있으면 우리를 찾아올 것세. 가야 하네 당장. 헐 미친. 그 혐오스러운 놈이 자기 집안을 놓고 왔구만. 참으로 부주의하기 그지없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잖아. 어? 얘 그렇게 슬퍼할 만한 그런 게 있나? 백자. 카사노바. 다음날 아침 프랑스 아쟁. 어, 되게 그림 같은 이런 그래픽? 그런 게 좀 마음에 든다. 얘네는 또 누구야? 우리 백장님께서 오셨어. 뭐지? 이거 그거 아니야? 서커스 할 때 막 그런 마차? 어? 한동안 여기서 쉬어가지. 자네 여주인을 죽인 그 신사부는 가브리엘 대령이야. 자네를 살인 혐의로 몰아가는 건 순식간일세. 세상에. 권력이 다지. 자넨 가난하고 젊고 벙어리일세. 그리고 악명 높은 도둑과 함께 살인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던가. 나 말이야. 여기라면 앉아나니까. 아니 얘 도둑이었어? 도둑인데 근데 어떻게 백작이야? 백작 저것도 훔친 건가? 집처럼 편히 지내게. 어떻게 할까? 어리둥절하게. 아, 침착하게. 뭐야? 구름을 바라본다. 만족했다. 내 이름은 이레니오 후레스. 어둠 속에서 기만하는 초라한 예술가지. 돈과 모험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잘한 말씀. 마술 한번 배워볼 생각 있나? 마술 좋지. 어? 세 카드 도박이라고 부르지. 잠깐만. 퀸 56? 영국의 영주가 이거 하나 때문에 영토를 거진 다 잃었어. 굉장히 영국농처럼 말이야. 이거 그건가? 야바인가? 굉장히 프랑스 놈처럼 말이야. 이걸 여기에 둘 거야. 퀸. 퀸이 여기 있어. 일단은 근데 처음에 놓은 곳이 퀸이 여긴데 왠지 바꿔치기 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거든요? 두 번째 놓은 거? 바꿔치기 했다면 여기고 퀸이라면 여긴데 가운데는 그냥 깍두기.
일단 처음에는 이거 해보자. 이거 골라보자. 그렇지, 바꿀 줄 알았어. 이게 마술 아니겠어. 정말로 간단한 트릭이야. 움직임에 모든 게 담겨있지. 한번 이해한 걸 보여주는 게 어때? 기다린다. 기다린다. 내가 장난을 좀 쳐봤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줄게. 카드를 넘겨서 시작해봐. 전부 집어서 내게 보여줘. 어? 뭐야? 자네는 지금 여기서 연기를 하는 거야. 아, 바로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르면 사람들이 돈을 걸려고 하지 않아. 너무 느리면 다들 사기인 걸 눈치채지. 리듬을 유지하고 다시 해봐. 아, 씨. 야, 이 사기치는 것도 되게 어렵다. 이것도 기술직이네. 이래서 사람이 기술을 배워야 돼. 안정적으로 살려면은 기술을 배워야 돼. 하고, 지금. 지금. 사기치기. 야, 아니 또 나왔었어? 아, 나 또 나온 줄 몰랐어. 그 왼쪽에 너무 집중하느냐고 또 나온 줄 몰랐어.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사기치기. 지금? 내가 이래서 마술사 안 해. 와, 미쳤다. 좋아, 이제 천천히 두 카드를 바꿔봐.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 바꿔보자. 바본가? 이제 준비된 거 같군. 이렇게 배웠다? 배운 것들은 저렇게 카드로다가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건가 봐. 돌아온 건가? 전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지. 연습. 떠난다. 다 알았어. 마술사. 의료계 소년,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지. 뭔가 또 카드 게임 할 건가 본데?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오야, 뭐야? 카드 날리고 지가 받고 막, 뭐야? 저런 게 가능해? 게임이라서 그런가? 날 속여보게. 아,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나의 고수. 완벽함. 나 고수. 완벽함. 너 뻔하잖아. 타이밍을 좀 더 잘 잡아야지. 오케이. 날 속여보게. 핫차. 핫. 아, 여기 검은 원에만 들어가도. 아, 아니구나. 완벽하게. 차. 해치웠나. 둘이 바꿔. 당했죠? 당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내 기술을 보여줄 차례군.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읽는지 알려주지. 바로 증명해 보이겠네. 아씨, 말 자는 거 봐. 카드 한 장을 뽑기. 아무거나. 덱에서 뽑은 다음에 제일 위로 올려놓게. 뭘 골랐는지 기억해야 돼. 이거 옆으로.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A하트로 가자. A하트 올려놓고. 기억은 하고 있겠지? 예. A하트 숫자를 하나 고르시게. 2에서 5 사이로 하지. 그러면은 5로 하자. 덱을 섞고 나눌 테니까.
자네의 카드가 덱 어디에 있는지 고른 숫자 기억하나? 보게. 하나. 아, 조그말걸. 셋. 오, 뭐야. 킹 왜 이렇게 나와? 네. 좋아. 이걸로 내가 돈을 잃을 리가 없거든. 이거 근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프로그래밍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보답으로 내 설명해주지. 난 에이스 다이아몬드야. 그리고 덱 제일 위에 올려놨어. 잠시 동안은 단순하게 가보자. 1을 고르겠네. 이 말은 에이스 카드를 덱 제일 위에 둬야 된다. 내가 카드를 섞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 어? 금세 위치를 잃어버리지. 어. 한 번만 섞고. 그래.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좀 어려운데? 카드 위에 표식을 남겨두는 거야. 나중에라도 찰 수 있게 말이지. 이걸 인조갱이라 부르지. 오프셋이 뭐야? 인조갱. 아, 이런 식으로. 섞고. 이제 에이스가 어딘지 알지. 하지만 우리는 카드가 제일 위에 있는 걸 원하지. 카드 덱 가운데가 아니라 말이야. 거기서 카드 나누기를 할 차례인 거야. 손가락으로 인조갱한 카드의 위치를 우린 알 수 있어. 근데 다섯 개 막 이렇게는 어떻게 해? 일단 뭔 느낌인지 알았다. 이거는 쉽네. 그렇게 어려운 트릭은 아니었네. 일단은 섞고 인조깅 이렇게 섞고 여기서는 해야 될게 이거밖에 없어. 인조깅이라는 섞는 거 진행한다. 하지만 진짜 트릭은 더 재밌지. 다른 사람에게 에이스의 위치를 선택하게 하는 거야. 상대가 마치 주도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내가 상대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다 골랐다고 생각해보게. 그러면은 3장 다음에. 야, 근데 아까 처음에 킹 3개 그건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진짜 완전히 우연이야? 킹 3개 제이 하나. 한번 카드에 몇 장을 섞어 내려놓게. 전에 했던 것처럼 말이야. 섞고 인조깅 하기 전에 에이스 카드의 위치를 빼돌려야 하네. 한 번에 세 장을 더 놓게. 어? 뭐야? 아, 그냥 클릭만 하는 건가? 클릭만 하는 건가 봐. 섞고 좋았어. 클릭 둘 셋. 아, 이런 식으로 위에서 한 장씩 하고 인조깅 하고 섞고. 야, 근데 나였으면 이거 섞다가 다 섞여가지고 인조깅이고 뭐고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기술직. J, U, 이게 니꺼.
아, 이거.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써먹어야지. 나중에 생긴다면 말이야. 이제 잘 기억하게. 어떤 번호든 나는 선택할 수 있네. 좋았어. 그러면은, 석고, 인조깅, 인조깅, 아, 이제 인조깅? 석고? 쉽네, 이거는. 아까 그 리듬이 좀 어려웠다. 이거는 뭐 쉽네. 확인해보세요. 으흠. 연습 안 해! 빠르게 가르치는군. 담배 피고 있잖아. 야, 파이프 담배. 마술사를 속여 넘겼나. 그래. 이제 자넨 가족의 일원일세. 여기서 우린 모든 걸 나누지. 언젠가 이 돈으로 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중학교 2학년이냐고. 난20골드를 낼 걸세. 자네 몫의 절반은 자네 몫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 근데 다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인 것 같은데, 일단 20골드 먼저. 아, 이거 내가 순진한 사람, 이런 순진한 사람을. 일지에서 모험에 관한 기록을 찾으세요. 어디로 갈까? 저택. 또큰 물에서 먼저 놀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택. 최소 배팅. 아, 배팅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구나. 일단 그러면은 주막 먼저 가보자.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조금씩. 여기서 또뭐 배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돈을 벌러 가는 곳이야. 우리의 그 단순한 트릭이 야관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더군. 탁자 앞에 앉는 거 어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JQKA 이게 뭐야? 카드 일단 해봐. 주의하게. 아, 그냥 카드 등급. 제이는 고등급 카드에서 제일 약하지만 모든 숫자들보단 강하지. 그리고 퀸, 그리고 K, 그리고 에이스. 요공. 꼬집기 신호? 야, 근데 이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거야? 패스 카드를 하나 내면서 공중에 손가락이 3개. 그러면은? 아, 이런 식으로? 두 개는 하트, 하나는? 근데 이게 뭐지? 그 패에서 제일 강한 카드 그걸 알려주는 건가? 다이아몬드는 주먹. 아씨. 아, 근데 너무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진다, 점점.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이스는 내려놓기 전에 제일 높이 들어주면 되네.
킹, 퀸. 잭은 거칠게. 아니 드펜이하고, 야 이거 너무 거칠잖아. 이거는 얘가 그냥 던지는 거잖아 이거는. 일단 알겠어. 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백장님, 내가 카드를 줄 테니 자네는 우리 카드에 적힌 신호를 보내면 되네. 알겠습니다. 그 세트를 절대 잊지 말게. 난 이 기술을 딜러 훔쳐보기라고 부르지. 연습이요? 뭐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6. 아, 이런 식으로다가 카드를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Q. 나 6이랑 Q밖에 못 봤어. 퀸이 하트였나? 아으. 일단은 이제 알았다. 4.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최고값만 기억하면 돼. 어? 클로버 A. 잠깐만. 퀸인데? 스페이스? 어? 야, 클로버라고? 아니, 클로버였어? A. 아, A가 더 세구나. 원래 그런가 근데? 오케이. 일단은 클로버, 아니 뭐야, 스페이스 킹? 스페이스 킹? 앗! 다이아에 브라보!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이 하나 생긴 것 같군. 아... 어렵네. 게임 어렵네. 오케이. 쉬자! 충분히 했어! 그날 밤, 프랑스 오리악. 이 여관은 과거의 풍족한 사냥터였네. 저기에 저 화려한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콜라 먹고 싶다. 그래. 카드 게임이란 형태로 말이지. 제 유머에도 맞는 치료법이군요. 차 앉으세요. 게임을 좋아하네. 제가 딜러 해드릴게요. 풀 배팅해! 어, 야, 잠깐만, 위심. 야, 첫 판부터 너무 이렇게 가니까, 위심. 이렇게 4. 4 하트. 잘 봐야 돼. 4 하트. 야, 첫 판부터 털어먹으려니까. 아, 내 전략을 잘못 짰네. 클로버 A. 클로버 A. 아하! 내가 땄어. 한 라운드 더 버티도록 하게, 젊은 환자 양반. 다치지 않아. 이번에, 어, 잠깐만. 두 배가 됐네? 배팅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한번 져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지금 호주머니에서 칼 꺼내고 있을걸, 얘? J. 다이아 J.
아, 이거 어떻게 저주 마라. 아, 이게 또 오래 가면 안 되는구나. 앗! 잠깐만. 백장님, 아무래도 제게 사기를 치는 것 같군요. 또다시 말입니다. 아이고, 야, 우리 총 맞는다. 백장님, 우리 총 맞아요. 모두가 저처럼 너그러운 건 아니거든요. 아, 걸렸구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를 또 빠르게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약간 천천히 연습하면서. 또 근데 또 못 들어가나? 건너뛴다. 아, 또 들어갈 수 있네. 어, 또 얘야? 이번에 준비되었나? 그러게 말하지. 내 젊은 환장반 투약 받을 준비되었나? 얘도 진짜 또라이다. 이번에 약간 의심하면서. 어, 이거 안 돼. 천천히 천천히 배팅 잘 보면서. 스페이스 제이. 스페이스가 더 세지? 어?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아하. 그 약 때문에 아파지는군요, 백장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조금씩 털어먹다가 마지막에 가는 거야. K, K클로버. 클로버. 어, KA. 라운드 승리. 또다시 패배로군요.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모두 살아있음을 느낄 뿐이세. 잠깐만, 지금. 아, 아니 아니야, 다 털어먹어야 돼. 아, 이제 게임하는 법 알았다. 케이하트. 케이하트. 어? A하트. 하트. 에이스. 이런 이런. 거덜내주지. 어, 뭐야, 끝났어? 아, 끝났네. 오케이, 일단 여기 끝났고. 저택 위회당 카페 이쪽으로 가보자. 우린 지금 쿠툴루즈로 가고 있네. 미쳐 날뛰기 시작한 미쳐 날뛰기 직전인 도시라면 이윤을 얻기 최적한 장소지. 동의. 알았어요. 한탕하러 가자고. 마술사가 자네에게 스택을 빼돌리고 유지하는 법을 보여주지 않았나. 탁자 위에서 덱을 가지고 노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판을 유리하게 짤까? 풍작. 한 라운드가 끝나면은 카드를 모으고 다음 라운드가 시작할 때 내게 유리한 카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네가 딜러일 때 카드가 어떻게 놓일지 생각해보지. 내가 자네의 오른쪽에 앉아있을 테니 내가 마지막으로 카드가 놓이겠지. 거기에 높은 수치의 카드를 놓으면 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할 거야. 오우. 잠깐만. 어, 아, 이렇게 하고, 잡고, 세 개. 세 개짜리 없나?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네 개짜리인데,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퍼즐 게임이네. 재밌다, 이거. 쩡. 했고. 이게 제일 쉬운데?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나. 다음이 또 있구나. 탁자 밑에서 카드를 모았다고 생각해보게. 섞어야지. 섞는 척. 비효율적인 셔플. 카드 한 장이 덱으로 삐져나왔으면 되네. 인조깅. 그렇게 어렵진 않네, 이것도. 하고. 아, 진짜, 근데 카드들 왜 이렇게 다 좋냐? 두 개. 아무튼 얘한테만 가면 되잖아, 그치? 아무튼 얘한테만 잘 가면 되니까. 하나 챙기고. 여기 있는 거 챙기고. 섞고, 조깅, 섞고, 섞고, 끝! 어, 던지는 거 봐. 완벽해! 이거는, 그냥, 뭔가, 뭐, 기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쉰다. 그냥 카드만 잘 맞추면 되는 거라서. 프랑스 툴루즈. 나 자꾸 왜 크툴루라고 하지? 헌데 그거 사기잖소. 자랑한다. 귀족들도 전부 사기꾼이지만 대부분 미숙한 아마추어들이지. 진짜 사기꾼들이 귀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지요. 얘는 뭐 사기라는 거를 다 알고 되게 너그럽게 해주네, 얘도. 아까 그럼 청소년 뭐야? 우린 단순히 사람들에게 카드와 도박의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이다. 선생님이네. 아, 다 예술가구만, 여기 사람들은. 귀하의 논리를 한번 실험해봐도 되겠어? 예술가들. 아, 부탁입니다. 한 번 더 사기를 쳐주십시오. 얘를 뭐야, 대놓고 당해주네. 야, 돈 내고 받아, 돈 내고. 아, 잠깐만. 한, 근데 초반에. 아니다, 처음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부터 배팅을 조금씩 늘리면 좋을 것 같아. 갑니다. 사기 들어갑니다. 요거 챙기고, 요거 챙기고.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 잠깐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끝! 하고 조깅. 아야 이거 계속 가잖아. 와 미친. 아하 너무 쉽고 아무것도 못 봤군요. 정말 굉장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상대를 속이는 것의 기쁨입니까? 전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중이냐고! 천천히, 천천히 털자. 4 4 3 에이스 하나 더. 섞기만 빠르게 하면 돼. 오케이. 아이 이번에 좀 빨랐다. 쇽. 으흠. 세상에 그거 참 예술이로군. 한 판 더 합시다. 이번이 막판 될 것 같아. 좋았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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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쉬웠다 이거는. 다 털었어. 쉽구만. 얘는 근데 이거 뭐야? 한 번 더 하면 뭐 있나? 백작은 그들이 똑똑해서 유명하댔다. 소가 넘기는 걸 즐거워하려면 정말 똑똑해야겠지. 세상에. 여기 한 번 더 가보자. 뭔가 또 있는 것 같아. 초대장을 받았대네 이번에. 자네가 내게 술을 따라주는 동안 자네 호주머니에 두 번째 덱을 넣어놓을 걸세. 4번 덱을 이용해서 내게 유리한 스택을 준비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걸 배우는구나. 이번에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술 따라주면서 호주머니. 어 됐어. 아주 고맙네 젊은이.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스페이드 에이. 아! 아 이렇게 처음부터 재설정 한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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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 잠깐만. 아 이거 좀 고르기가 어려워. 됐어. 오, 야, 왜 얘 4가 됐어? 아,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이겨도 되는구나. 얘네 둘 중에. 오케이. 진행해. 바로 그 정신일세. 자네도 알겠지만 기술 하나는 단순해.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네. 다음 라운드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보세. 그리고 내게 막 카드를 돌리는 걸 끝냈다고 말이야. 뭐야? 왜 여기 앉아? 뭐야 이게? 같은 카드가 두 장이잖아. 아 이러면 우리 손모가지 잘린다.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 오해라고? 지금 바로 내 손에 같은 카드가 두 장 있잖나. 단순한 인쇄 오류입니다, 맹세해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나? 이 사기꾼 같으니. 뭐 하는 거냐고. 뭘또 준비해 오는 거야? 새 카드를 되게 많이 추가하는 건 상대가 두 번째 덱을 발견하는 거. 발견하면 전부 헛거라는 거야. 야,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네. 다른 덱엔 복제 카드가 없어. 뭔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다. 아, 만약 잊어버린다면 언제든 덱을 확인해서 중복된 건지 확인할 수 있어. 덱을 어떻게 갈아치운다는 거야, 근데? 그건 안 알려주네. 잔을 채우고 받고 채우고. 오, 잠깐만, 됐다. 하면서 첫 번째, 잠깐만, 퀸으로 주고 나는 에이스. 뭐야? 이렇게 옆으로다가 보내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클로버가 순위가 네 번째야. 여기서 하트, 그리고 이렇게. 엥? 아, 스페이스. 내가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스택이 엉망이군. 이렇게 제시도. 이거는 또 제대로네. 내가 그 저번에 그 뭐야, 몇 언제 판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뭐야, 더 달라고요? 아, 많이 먹어라. 아이디야. 너무 많이 줬네. 알았어요, 미안. 아무튼 이번에는 스페이스로다가, 우리 것들 스페이스로다가. 그러면은 하트 2, 클로버, 아, 이걸로 가져가고. 어? 어? 야! 왜 이렇게 돼? 아, 나 잘못 눌렀어. 아, 이번에 또 혼나겠네. 잘못 눌렀어. 훌륭히 따름. 이렇게 여기서 조절합시다. 이게 왜 또 X지? 잠깐만, 나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거 그 급이 높은 그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뭐지?
아니, 나 급이 높은 걸로다가 이거 가져왔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한번 일단 다시 해볼게. 그 K로다가 해봐야겠다, K. 훌륭히 따르. A는 숫자 1로다가 쳐지는 건가? 검정 K, 검정 K. 하트가 체크 표시가 돼 있어. 하트, 하트. 이거는 왜? 뭐지? 뭐지? 아, 나 진짜 모르겠는데. 뭐지? 대꿈치게. 올바른 순서대로 놓이게 한다. 어떤 카드를 골랐는지 잘 기억해야 한다. 올바른 순서대로? 하고, 훌륭히 다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 나는 높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지? 왜안 되지? 에이. 전부 안돼 있네. 근데 이거 순서라는 게 그게 뭔 소리야, 이게? 올바른 순서대로 놓이게 한다. 순서가 뭐 정해져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어떤 카드를 골랐는지 잘 기억해야 한다. 하트 두 개는 체크가 되어 있고. 아, 진짜 이거 모르겠다. 뭐야? 계속한다. 아, 이것도 똑같은 거네. 뭐 다시 알려주고 막 그런 게 아니구나. 중복 카드 제거돼. 아닌가? 뭐지? 14 6 5 2 아, 뭔지 알았다. 아니, 순서대로가 이 순서대로야? 설명.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훌륭히 따렴. 뒷방으로 잠깐 간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대로가 예를 들어서 이걸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하트 쪽으로다가 하트 계열로 이렇게 해야 된다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 그냥 얘만 살려주면 되는 건가? 나는 필요 없고. 나 때문인가? 아, 나 때문이었나? 나는 내 것까지 잘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아까부터. 그래서 그랬나? 잘했네. 아, 뭐야. 내가 생각한 게 맞았잖아. 내가 나를 챙겨서 그래. 그래가지고 망했던 거야. 아. 알겠어. 진행하자. 다음 라운드도 이동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아니 뭐냐고 또 이거 하냐고.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한번 본 연극이에요. 그만 봅시다 이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언제 끝나는 거야? 에이스가 나오고 10. 그냥 100장만 잘 챙겨주면 되네. 나는 상관없고. 아, 괜히 나까지 챙기려다가 몇 트라이를 한 거야 이거. 뭐야, 계속하네. 이번에 두 개 넣었어. 중복카드 제거됨. 야, 중복카드 어떻게 찾냐? 아니 잠깐만, 중복카드 어떻게 찾아? 아까 내가 뭐 골랐었지? 이거 하나 골랐던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이거 있었고, 이거 아니었나? 4. 아까 내가 뭐 골랐었지?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그냥 아무거나 골랐는데? 내가 근데 A는 기억해. A클로버는 기억해. 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한다고? 하지만 중복 카드만 쓰지 않았어. 일단은 뭔 느낌인지 알았어. 그냥 넘어가자. 느껴지는가. 마차바퀴가 자갈과 부딪혔네. 다 왔구만. 아, 진짜 연습 진짜 오지겠다.
위회당 카페. 아, 저기군. 얘인가 본데? 다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동전 튕기기를 속일 수 있는 건 아쉬워. 검지와 엄지 사이에 동전을 넣어야죠. 그리고 튕기면서 위로 던지면서 동전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이런. 이론적으로는 동전을 손에 다시 잡았을 때 던졌던 면과 같은 면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변함없는 동전이라고 부르지. 그게 가능해? 아닌 것 같은데? 운빨 아니야 이거? 무슨 말씀이죠? 낙관주의적 바보들이 선생의 손에 박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놓고 당하려고 얘네도. 되게 바보들인데 뭔가 되게 유쾌한 바보들이다. 얘네구만. 여기 왔소이다. 목사님, 장군, 부인. 오늘 밤의 상대들을 소개해드리죠. 철만 친구는 내 취향에 맞는 것 같군요. 산채로 먹어버리고 싶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젊은 친구는 제 전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죠, 동지. 흑과 백 중 어느 것을 좋아하세요? 돈을 걸고 카드놀이 하러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소개는 언제 하죠? 아, 건너뛰네. 배팅. 100원밖에 없네? 젊은이 피곤해 보이는구만. 커피 한잔 따르고 오게. 여기선 모두 친구일세. 야자타임이야? 내가 제일 위네 그러면은. 가기 전에 내 잔 좀 채워주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첫 판부터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쪽으로 가. 가서. 마지막이고. 외워두자, 이번에. 일단은. 다이아 퀸. 제이클로버. K아트. 야, 잠깐만. 그리고 잠깐만. Q 다이아 J 클로버 K 하트. 야, 위심 올라간다. 그리고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Q 다이아 J 클로버 킹 하트. 됐어. 야, 위심 벌써. 야이씨. 아, 이거 어떻게 외우냐. 아, 이거 사진 찍을 걸. 아, 그냥 사진 찍을 걸. 패갑니다. 라운드 패배. 뭐야. 축하합니다. 이번 라운드 이기셨군요. 다시 해보자. 뭐야. 근데 이기니까는 위심이 줄어든다. 그래서 배팅 조금씩 세게. 잠깐만, 여기까지. 젊은 괜찮은가? 야, 잘 좀 하라고. 훌륭히 따름. 나 근데 잘 줬는데? 나 잘 준 거 아닌가? 잘 못 줬나? 잠깐 다시 하고.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아닌가? 다시 해야 돼.
이거 아니구나. 야 잠깐만 뭐였지? 이거 아니야. 이건 있어야 돼. 이거 근데 마지막에 이건 있어. 이거 있어야 되고 킹. 아 이거 있었나? 여기 있어야 되고.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야, 잠깐만 지금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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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이건데 이건데 이건데. K 어딨냐 K. 킹 하트. 아 아니 두 개. 왜 두 개야? 잠깐만. 그리고 마지막 이거. 야 의심 조졌다 이거. 덱을 좀 나눠주게 젊은이. 야 이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오! 하늘이시여 같은 카드가 두 장이라고. 아이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 체포됨. 한 시간 뒤 감옥. 정말로 낭패였군. 자네가 더 잘해줘야 되네. 아이고 야 감옥 같다. 어떡하냐. 좋은 아침이네. 이거는 내가 뭘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이거는 이 조건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 저택이나 가자. 보르가르 남작 부인의 저택으로 가고 있네. 그렇군. 뭐야? 이 클로버? 어 잠깐만 클로버가 뭐였지?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두 번 하트 3 하나 둘 셋 스페이드 에이스 둘 셋 넷. 아 쉽다. 쉬워 쉬워 쉬워. 이건 쉽네. 진행해 그냥 훌륭해. 잠깐만 스페이드 제인데? 잠깐만 4 5 6 어? 5까지밖에 안돼. 아, 제일 낮은 수를 보내는 건가? 제일 높은 세트에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네. 5까지밖에 안 돼, 근데. 아이고. 야, 뭐였지? 뭐였지? 5까지밖에 안 되지, 그치? 어딜 가도 5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어 지금. 아 이게 그거구나. 잠깐만 클로버가 지금 3개 있어. 둘 셋. 클로버 3개 없었어? 스페이스였나 보네.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 뒤졌다. 딱대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이거는 쉽네. 이거 쉬워. 자그마한 깜짝 요소를 준비하고 있다네. 조금 즉흥적인 거야. 부절기 카드라고 부르네.
두 번째 덱을 넣어둘 것을. 또 이거 외워야 돼? 에이스를 찾은 뒤 모서리를 접어두게. 아 근데 접어두는 건 너무 티나는데 카드가. 그래서 에이스 아무거나 되나? 가져가고 잘했네. 하 날믿게 젊은이. 이거는 뭐 쉽다. 여기네. 나 이렇게 쉬운 건 잘해. 쉬운 거 퍼주는 거. 와 무슨 진짜 궁전이네 여기는. 샹들리에 봐 미쳤어 이거. 이게 초는 어떻게 붙인 거야? 우리 콩태님 이렇게 누추하신 곳을 찾아오다니. 이 밧줄은 뭐야? 오케이 술 갑니다. 배팅! 빨리 해야 돼. 빠르게 해야 돼. 하트. 어? 아 얘한테도? 하트 두 개. 아하 이지에 너무 쉽고. 이거는 쉬워서 다행이다. 제가 할 텐 있을까요? 12병의 우유 사건 어떠십니까? 어? 아 배팅을 더 할 수 없네. 그냥 완전히 재미로 따두는 거구나. 보도주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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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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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니 의심이 되게 많이 오르잖아. 진짜 빨리 해야겠다 이거. 아 실수 실수. 굉장히 비싼 것이란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이아 3개. 아 왜 이렇게 한 번에 못 보겠지?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 잠깐만 다이아가 이렇게. 아 미쳤다. 잘하시군요 백장님. 비밀스러운 이야기. 다음 판이 막판인데. 하트 두 개. 빠르게. 오케이 좋았어. 아하! 콩트님 차를 이기셨군요. 한 번만 더 하자. 다 털어버릴 수 있어. 좋아요가 에이스를 뽑는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 시계를 드리죠. 어 이래가지고 에이스를 접었구나. 아 이거 리듬.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오케이. 아하 돈을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함께 플레이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해보죠. 아휴 쉽다 쉬워. 얘밖에 없네. 여기 마지막으로 얘밖에 없네. 이거 뭐 마지막으로 다가 유리한 스택을 준비하고 손에서 다른 패를 숨겨야 하네. 유리한 스택이니까 그 스페이스로 따가야 되나 무조건?
훌륭히 따르. 하고 나머지는 좀 그런 순서대로 뽑아야겠다. 외우기 쉽게. 예를 들면은 2 3 4 5 2는 근데 하트. 또 연극 들어가나요? 아, 젠장. 이거 스킵 없냐? 일단은 A랑 A 스페이스 하나랑 E 하트 그리고 3, 4, 5는 다이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다. 근데 이거 카드 고르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이거는 이 게임은 약간 돈 버는 수단이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물론이지요. 연습한다. 그 버리는 게 아니네 이번에는. 아 잠깐만. 2 3 4 어. 오다야. 다 어딨냐? 사다이야. 3이 하트구나. 근데 아, 일단 3이 하트인 거 외워두고. 이거를 빨리 찾아야 돼. 3타이 아니야? 4타이야? 어,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2 3은 하트. 오케이. 아, 드디어 성공했다. 드디어 처음 성공했다. 완벽해. 중복되는 카드를 모두 가져간 후에 내게 유리한 카드도 준 것 같고. 근데 자꾸만 이렇게 필드에 이렇게 뭐 같은 카드가 계속 나오면 그게 더 의심스럽지 않을까? 뭐 아무튼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모르겠다 나는. 그게 더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번엔 날 실망시키지 말게. 네가 못했잖아. 어떻게 저런 말종들한테 질 수가 있는 거지? 네가 잘했어야지. 아이, 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게임이나 합시다.
훌륭이다렴. 커피 한잔하고 오겠습니다. 하트로 가자. 어어 잠깐만 뭐야 왜이래. 하트 4 3 2 하트 5 하트 5 하트 5 하트 5 하트 5가 돼있어. 아니 아니야 잠깐만. 오는 스페이스. 오는 스페이스 그리고 에이스 하트. 아니 에이스 클로버. 아 미쳤다. 미쳤다. 야 한 판마다 이러면은 잠깐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거기서 배당을 또 올리면은 야, 빨리 끝내야겠는데 이 게임은. 5가 뭐였지? 야 잠깐만 5가 뭐였지? 5가 클로버였지? 좋아요. 뭘 기다리는 거죠? 다시 카드를 돌려요. 하고 오 한 번에 또 죽일 수도 있네. 킬각 다음에 보고 30 일단 젊은이 괜찮은가? 아 조금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 이거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 아 진짜 게임이니까 뭔가 한 판이 끝날 때마다 자꾸 어딜 가 젊은이가. 하트였어 하트. 3 있었고 4 5는 잠깐만 2하트 그리고 5는 이거였고. 어! 5 스페이스였어? 야 잠깐만 아 조졌다. 5가 스페이스였니? 미친! 2하트 4하트 3하트 있었나? 3하트 에이스 클로버. 와 조졌다 이거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야 다음판에 괜찮아. 오케이 다음판에 괜찮을거야. 다음판에 한 번에 보내면 돼. 라운드 승리. 또 잤군요. 오케이 이번에 보낸다. 보낸다 이번에. 어 참으로 안타깝군요. 이걸 어떻게 이걸 속냐? 뭐야 그냥 가면 아니구나. 찾는 것만 빨리 하면 돼. 5가 스페이스. 어우씨 두근두근 거리는 거 봐. 5가 스페이스 2 3 뭐야 4 아! 아! 빼줘! 아! 조졌다! 범법자 사탄의 자식 같으니 젠장 체포됨. 아 이거 진짜 이거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거 조작이 또 이상해. 이게 또 아사했습니다. 두 번 걸려가지고. 아 어떻게 된 거야? 죽었어. 여기 앉아. 갓겜이네 이거. 자네 혹시 왕인가? 혹시 왕자인가? 차르? 아니지? 근데 내 왕자의 허락도 없이 앉는 건가? 분노! 말할 수 있잖아.
진짜 말할 수 있네. 자네 생명은 실오라기에 매달려 있네. 달콤하고 말랑말랑해. 제 영혼을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 죽음 전으로다가 돌려보낼 수 있다고? 가지고 있던 돈도 이미 복구했네. 자네를 되살리는 일에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네. 될까? 자네 시간을 주게. 잠깐만, 뭐야. 아니, 지금 현재 시간. 아, 그럼 어떻게? 어, 카드 게임을 하자고? 자네가 이기면 영혼을 먹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겠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에이스. 뭐야? 이봐, 일어나게. 이렇게 죽으면은 저런 곳까지. 미친. 여긴 어디죠? 진짜. 아니요. 할 수 있어. 이번에 안 죽고 할 수 있어. 야, 이거 씨, 미친 듯이 어렵다, 이거. 연습 필요 없어. 가자고. 내 실수가 아니에요. 아, 게임 진짜 재밌게 만들었네. 7, 8, 9, 10. 처음부터 다 털어먹을까? 할 수 있나 근데? 할 수 있나? 아, 나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 일단 처음에 너무 많이 오른다. 너무 많이 오른다. 처음에 간 한번 보고. 홀룡이 따름. 오케이. 이번에 잘합시다. 3. 아까처럼 하트. 하트, 5, 3. 어떻게 근데 이렇게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 2, 4. 4하트, 4하트. 4하트. 그리고, 하트 에이스로 가자. 하트로 다 맞춰, 그냥. 됐어. 오우,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그냥 마냥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트 에이스를 마지막에 올려야 되니까는 그게 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허스 카드를 돌려요. 와우. 한 40까지. 오케이. 다음 턴에 끝낸다. 다음 턴에 끝낸다. 포도주. 한번 뭐 그냥 빠르게 져주면은 이거 유심히 좀 풀리긴 하는데. 2. 5, 5. 3. 4만 찾으면 돼. 4. 됐어. 이지. 내가 이래서 도박꾼 안 한다. 와, 진짜. 한번 죽기도 하고 말이야. 또 잤군요. 여기서 끝낸다. 아, 좋구만. 한 세 판 정도 해야 되네.
두세 판 정도는 해야 돼. 찬이 피었네. 이렇게 대놓고 막 흐느적흐느적 거리는데 아무도 모르냐고. 되게 여유롭게 해도 되겠다. 다이아만 보이네. 끝! 이렇게 쉬운 거야. 계속 어렵다 해놓고 이기니까 쉽대. 아니 진짜 내가 한 말이지만 어이없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졸라 어렵긴 해. 이 빠르게 찾는 게 진짜 어려워. 빠르게 찾는 게 내가 달타니 이건 사기야. 아니 아니 왜다. 손장난을 내 총기가 놓쳤을 리 없지. 세상에. 얘는 아직도 동전 튕기고 있네. 동전이 세 번 연속 위로 나오면 선생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뭐 비법이 있나? 판돈! 풀로 가! 어우 뭐야? 오! 오! 묶고 더블로 가. 어, 더 빨라졌어.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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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렇지! 아직 여유 있어. 여유, 여유. 마술 같군요. 한 번 더 해줘. 오케이, 더 해. 여유 있어. 하, 잠깐만. 그렇지! 아이, 야유, 야유. 동전이 무슨 주문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아, 근데 동전을 튕기지 않았나? 안 튕긴 것 같은데? 그냥 약간 그, 동전 튕겨가지고 막 떼거르르 구른 게 아니라, 그냥 평면으로다가 그렇게 올린 것 같아. 그렇게 수를 썼나봐. 얘가 잘 가르쳐줬네. 끝! 어? 더 있네? 헛간 10. 병원 먼저 가보자. 일지를 내려놓게 젊으니 내 설명해주겠네. 으흠. 12병의 우유라는 이름의 비밀을 조사하고 있네. 이거는 뭐 굳이 체험판이니까 이거 뭐 스토리 그런 것 같은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질문할걸? 루이 15세. 루이 14세.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체험판이잖아. 필요 없어. 패를 버릴 때 에이스 한 장을 손에 쥐고 손에 쥐고. 아, 그 죽음이랑 같이 했던 거랑 똑같네. 이거는 쉽잖아. 이것도 마킹하는 거야?
인조갱이 아니었잖아. 하고 그리고 얘한테 오게끔 인조갱 나머지 섞고 섞고 돌리고 끝. 섞고 이렇게 하면 위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게 에이스. 변칙 카드 섞기를 이해한 것 같구만. 하지만 원한다면 다시 연습해도 되네. 필요 없어 마스터. 이거는 뭐 너무 쉬워가지고. 긴장했어. 봐주네. 섞고 하나. 인조깅 둘. 두 개 하면 되잖아, 그치? 인조깅 두 개 하면 되잖아. 됐어. 아, 끝난 거 아니야? 에이스. 처음부터 망했어. 이렇게 쉽고 섞고 하나 조깅 끝. 아, 이거는 근데 너무 쉽다. 이거는 다시 한번 연습해보겠나? 아니야. 도착했구만. 아, 위심 되게 많이 오르네? 섞는데?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열두 병의 우유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아니, 이런 스토리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정식 출시되면은, 그때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제대로 보고. 잠깐만. 됐어. 뭐야? 돈이 복사가 된다고? 욕! 하고 둘 조갱 됐어. 아래로 쭉 내리면 돼. 오케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와, 돈 1,000원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야, 잠깐만, 뭐야? 지셨습니다, 선생.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우유에 대해서. 소피. 헐, 이렇게 잡아도 돼? 아, 근데 그 중세 시대 그런 칼들은 이렇게 맨손으로 잡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날카롭고 그러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헐, 미친, 뭐 하는 거야? 어째 나만 남았는가, 벗들이야. 모두 어디로 갔는가. 헐, 불쌍해. 불쌍해. 그 옛날 검술 같은 거 보면은 칼자루 말고 그칼 날을 잡으면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불쌍하다. 뭔가 되게 좀, 불쌍하네. 저택에 하나 더 있네. 저택 가볼까? 동의한다. 전에 했었던 트릭을 계량할 걸세. 남작 부인의 패에 있는 가장 높은 카드를 내게 신호를 해줄게. 어, AKJ. 아, 제일 높은 숫자일수록 높은 곳을 잡고, 아닐수록 낮은 곳을. 뭐야? 어? 아, 여기 이렇게 긁으라고? 어디를 잡으라는 거야? 아, 있다. 에이. 에이 클로버. 킹 하트. 아니, 이거 왜 됐다 안 됐다 그래? 아이, 잠깐만. 됐다 안 됐다 그래, 이거. 다시 할게요. 아,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를 해야 돼. 퀸. 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잭. 다이아몬드. 뭐야? 잭. 그럼 내 패를 엿보는 걸로 할까? 아니면 다시 해보겠나? 그냥 해. 재밌어. 에이스? 잠깐만. 클로버니까 이거구나. 클로버. 에이스 클로버. 그냥 해. 그냥 해. 알았어. 알았어. 말 맞네. 시작하기 젊으니. 아, 얘또 좋은 걸 줘야 돼?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걸 또 외워야 되는 거 아니지? 어, 뭐야. 바뀌네, 마지막에. 아, 잘못 줬다.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러면은 아, 얘한테 이렇게 두개 온다. 세 번째가 첫 번째한테 오고, 첫 번째가 세 번째한테. 이거는 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게. 제이아트. 아이고, 실수, 실수. 제이 아트. 실수를 했네, 젊은이. 퀸 다이아. 하하하. 다이아. 어? 뭐야 왜? 내가 들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바꾸는 건가? 아, 뭔지 알았다. 아, 이거를 바꿔치기 했으니까. 다이아 A. 그 아까 대사를 계속 넘겨가지고 내가 못 읽었나 보네. 끝난 줄 알아가지고. 다이아 A. 아. 신호 올바름. 브라보 젊은이. 진행해. 그날 밤. 남작 부인. 뭐야? 아무도 없는데? 뭐야? 질문은 많은데 시간은 없다. 웃는 거 봐. 헐, 왜 이렇게 사악해 보임? 당신 같은 전설적인 사람이라면 유명한 유언을 남겨야겠지. 끼어들까? 아니야, 아니야, 손절할까? 원래 스승이 죽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건데. 끼어들자 한번. 조용히 하거라 소년. 저 원래 조용한데요. 곧 있으면 가련한 시체가 될 터이니 말할 수 없소. 그 와중에 뭐 또 게임이야. 그리고 술도 가져와야지. 그냥 대놓고 방심을 하고 있네. 백식초 한 병을 흑색 화약 한 꼬집과 섞게. 그리고 계란 두 개와 장내 한 스푼. 백식초 한 병, 흑색 화약 한 꼬집, 계란 두 개, 그리고 장내 하나? 놀랐잖아요. 뭐 하시는 거죠? 저들이 오기 전에 숨었어요. 놀란 채로. 남작 부인? 안 계셔요? 와, 진짜 이거 죽겠구만, 이거. 퀸 스페이스. 근데 하인이 술 마셔도 되는 거야, 여기서? 퀸?
스페이스. 아하. 잘 이겼군. 인상적이었어. 백작. 어? 당신의 하인이 그 진출을 잘 만들어내길 바라지. 눈치챈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내가 진주를 만들고 있는지 아는 거야. 술병이 피었잖아. 어, 향 피었다. 고. 에이스가 세 번째 와야 돼. 에이스 하트 스페이스 에이스로 가자. 오케이. 빨리 넘겨, 빨리 넘겨. 근데 이게 맞나? K한테 내가 스페이스로 바꿨거든요? 됐나? 아 됐다. 그냥 잘 보고 하면 되네. 그냥 한판 더 하지. 이번 판이? 세이. 오, 니 돈 내 돈. 또 한다고요? 잠깐만. 술병. 당신이 뭐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녹록한 사람은 아니에요. 에이스 클로버. 배신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제이아트? 소년 뭔가 잊은 건가? 뭐지? 아하! 야 미친! 이제 충분해. 내가 플레이한 게임 중에서 가장 지루한 게임이군. 얘 뭐야 왜 이래? 어. 아니 잠깐만. 아이고! 틀린 대답이야. 진진은 어딨지? 겁에 질린 채로. 헐, 절. 미친. 야, 이거 뭐 잘못된 거야? 뭐가? 내가 너무 이겨서 그런가? 여기 앉아보자, 이제. 안녕하세요. 자네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 진짜. 아 내 돈! 300원! 죽음을 속인다.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따내지요. 게임은 계속 이건가 보네? 이제는 이걸 하는구나. 됐어. 내가 졌군. 일어나게 젊은이.
이거 혹시 이거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총. 자넨 발작했어. 안 돌아와도 되나? 하, 이거는 뭐. 일단 너무 이기면은 우리가 총을 맞아. 너무 이기면은 우리가 총을 맞고. 어, 뭐야? 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안녕하세요. 겁에 질린 채로. 큐스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라운드 승리. 딸만큼만 따고, 천천히. 요거까진 따도 돼. 적각 갔다가. 어? 뭐야? 왜 이래? 재설정. 잠깐만. 하나, 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우, 좀 많이 늘어났다. 케이클로버. 어? 잠깐만. 패가 높은데? 여기서 한번 져줄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져줄까? 제이. 아, 근데 이기고 싶은데? 어, 너무 적대. 한 번만 더 이겨보자. 오케이. 아, 여기서 한번 져주자. 딴 만큼 살짝 이제 돌려주고, 다음 판에 또 늘어날 거야, 근데. 큐큐 마무리. 어? 아, 실수 실수. 큐 다이아인데. 이건 뭐지? 아, 아, 이거를 먼저 했어야 했구나. 그러면은 그냥 져주지 말자 이번에. 이렇게. 이러고 나면은 달라졌어. 엄청난 돈을 잃으신 건 맞지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이유로 당신에게 사기를 친단 말입니까? 엥? 베르트란트, 일로 와.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아니, 이 새끼가! 덱을 스택했군. 보안이 공범께서 화가 나신 모양이군. 아이고, 싸운다. 죽을 뻔했네. 인상 깊었네.
한여는요? 반대쪽 방에 한여가 있으려나? 괜찮을 걸세.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직감도 굉장히. 어? 뭐야? 아, 끝났나 보다 이제. 나중에 무슨 검술도 하나 본데? 아무튼 카드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안녕. Look at this way, buddy.